상어 올리 베베 띵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엄마 오. 오.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나 그래 너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응,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올리야, 도와줘!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친구들이 갇혔어요! 우리 올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네! 아빠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치치! 도둑! 나왔어! 어? 아직 아무도 안 왔나? 선생님! 뭐지? 선생님도 안 계시네? 올리! 뭐야? 이 친구들과 선생님을 모두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둬버렸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친구들을 구할 수 없다. 넌 누구야? 내 친구들을 돌려줘! 올리야! 윌리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친구들과 선생님을 가둬버렸다고 말했어. 맞아. 지금 아무도 없어. 뭐? 큰일이네. 안 보여 친구들이, 안 보여 선생님이, 모두 사라졌어. 내가 구해줄게. 숨진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탈출해. 올리! 어? 치치! 괜찮아?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어림없는 소리. 첫 번째 문제는 모양과 색깔 맞추기다. 블럭마다 그림자에 딱 맞는 동물을 넣은 다음 블럭을 색깔별로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다만 잘못된 동물 모양을 넣거나 색깔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지치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
이건 너무 쉽지. 모양이나 색깔 맞추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라고. 잘 됐다. 그치만 조심해야 해. 실수했다간 치치가 영원히 다친다고. 알겠어. 자, 시작하자. 이건 어? 양쪽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모양이 꼭 치치 얼굴 같은데? 아! 이게 커다란 귀 모양이네! 코끼리! 이건 너무 쉬워! 긴 목 좀 봐! 기린! 자! 동그란 머리에 다리라면 문어? 문어는 없잖아? 그럼 뭐지? 내가 해볼게. 아, 사자 갈기가 동그랗게 보인 거구나. 이제 이 블럭들을 바구니에 넣으면 돼. 어, 이건 빨강. 이건 노랑. 마지막은 파랑 바구니. 우와! 계열쇠가 나왔어. 고마워, 올리. 고마워, 윌리엄. 치치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도도랑 선생님도 구해올게. 도도, 괜찮아? 많이 놀랬지? 올리. 생각보다 잘하는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걸. 두 번째는 반쪽만 그려진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나머지 반쪽을 맞추는 거다. 세 문제 중 하나라도 잘못 찾는다면 도도는 여기서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될 거야. 해보자. 어? 이건 우리 엄마잖아. 보자마자 알았지. 그렇다면 윌리엄, 손잡이 좀 당겨줄래? 응. 이게 뭐야? 너무 웃겨. 다시 한번. 이것도 아니야. 다시 부탁해. 이게 우리 엄마 얼굴이야. 선택. 사랑해. 이번엔 뭐지? 조그만 코에 커다란 앞니. 긴 수염도 있어. 아, 나 알 것 같아. 돌려보자. 오, 귀여운 코에 어울리는 눈이 아니잖아. 다시. 그래, 맞아. 긴 귀를 가진 토끼. 어때, 윌리엄? 맞는 것 같아. 그럼 선택. 축하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어? 귀가 엄청 커.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누구지? 일단 돌려보자. 이건 절대 아니잖아. 이게 뭐람. 다시 당겨보자. 이건 동물의 왕 사자 이빨이야. 다시. 이거다. 쥐였어. 회색 털에 뾰족한 코, 긴 수염까지. 선택. 열쇠가 나왔어. 올리야, 고마워. 윌리엄도. 알겠어.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선생님도 찾아야 해. 내가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같이 가. 찾았다, 선생님. 올리야. 정말 제법인걸. 하지만 이번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퍼즐이다. 나 퍼즐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올리는 유치원에 오면 항상 퍼즐 먼저 하더라. 맞아. 일단 구석 부분을 찾으면 쉬워. 여기 하나. 우와. 둘. 셋. 넷. 우와, 정말이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 다음은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하는데
다 맞춰진 모습이라도 알 수 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근데 이건 뭐야? 오, 윌리엄! 네 그림이 생겼어! 이거 케이크 그림이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맞출 수 있어. 여기 촛불 모양이니까 이걸 넣고 이렇게 이 조각은 여기에.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성공! 성공! 열쇠도 나왔어!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고마워, 올리야. 아니, 이럴 수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다니, 대단해. 지금까지 모은 열쇠를 사용해서 이 교실 문을 열어봐. 커다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선물? 어서 열어보자. 구했어 친구들을, 구했어 선생님을, 모두 바로 내가. 열어보자 문을, 내가 모은 열쇠로 큰 선물이 기다린대. 생일 축하해. 어? 무슨 일이야? 너 어? 생일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모두 모였어. 어때? 어? 놀랬지? 탈출 게임도 재밌었지? 생각보다 잘 풀던걸. 아,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너였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은 내가 최고니까. 맞아, 맞아. 어? 우리 올리 생일 축하해. 아하, 아빠는 우리 올리가 멋지게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았어. 어서 촛불 불어, 올리. 이러다가 다 꺼지겠어. 그래, 어서 소원 빌고 후 해봐, 올리야. 후. 후. 와, 축하해, 올리.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있어.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아,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액추! 아, 키! 어, 뭐지? 몸이 이상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믿다니, 어디 막 좀 봐라. 후! 안 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아기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어?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고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지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으이, 무서워. 와, 우주다. 으이,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 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 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아기 상어 요리놀이 비법 소스 도둑을 잡아라.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혼자 요리에 도전해볼 거야. 조금 걱정되지만 자신 있어.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오늘의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야. 냠냠 레스토랑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햄버거니까 어떤 햄버거보다 더 맛있을 거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진작에 훔쳐왔지. 이 소스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서 오세요. 배가 고프시다고요? 불끈불끈 힘이 솟는 최고 맛난 햄버거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정말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영하느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저런,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얼른 주문해 주세요. 네. 최고 맛날 레스토랑 첫 번째 손님은 스쿠버 다이버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영양 가득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어떤 빵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동그라미 빵으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드릴까요? 고기 듬뿍듬뿍 넣어 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햄버거 주문 받았습니다. 워치로 계산할게요. 계산 완료!
주문이 들어왔어.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프라이팬, 뒤집개, 비법 소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동그란 빵을 주문했으니까 아, 이거다! 야, 이건 탬버린이었구나. 동그란 빵은 이거다! 좋았어. 그 다음은 고기를 구울 차례라고. 냠냠 레스토랑에서 훔친 이 프라이팬만 있으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오일을 팍팍 뿌려보자. 그 다음 고기를 올리고 기다리면 야! 불이야!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고기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다음 재료들을 넣어볼까? 냠냠 레스토랑의 비밀 비법 소스도 듬뿍 넣어주면 냠냠 레스토랑만큼 인기가 많아지겠지? 빵 위에 소스를 많이 많이 발라줘. 그리고 그 위에 고기, 그 위에 해, 그리고 치즈도 듬뿍 넣고 소스를 발라주면 완성! 이제 포장만 하면 끝! 포장까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반드시 맛있다고 할 거야! 손님, 주문하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영양 가득 최고 맛나 햄버거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맛없어. 고기는 다 타고 소스는 너무 많고 영양 가득이라더니 채소는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다. 분명 냠냠 레스토랑 비법 소스까지 훔쳤는데 왜 맛이 없지? 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훔쳤다고? 여기 도둑이에요, 도둑! 최고 맛난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어요! 제발 풀어줘. 다음부터는 안 훔칠게. 풀어줘. 정말 고마워요, 스쿠버 다이버. 덕분에 냠냠 레스토랑 재료를 모두 찾았어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기상어표 특별버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기상어 셰프님. 배가 너무 고팠는데 냠냠 레스토랑이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만들어보자. 먼저 빵을 골라볼까? 동그라미 빵 선택 완료! 그 다음엔 고기를 구워야 해. 맛있게 고기 패티를 구우려면 먼저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따뜻하게 데워줘. 불은 위험하니 언제나 조심해야 해. 넵! 고마워요, 엄마 상어 셰프님.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친구들도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졌으니 고기를 올려보자. 맛있는 소리!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서 뒷면도 구워보자. 맛있는 냄새!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재료 넣으러 가보자. 우와! 싱싱한 재료가 가득해! 이제 차례차례로 재료를 올려보자. 먼저 빵 위에 냠냠 레스토랑만의 특급 비결! 비법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줘. 소스를 뚜루루뚜루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비법 소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스를 바르는 게 비법이야. 요리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요리하면 더더 맛있어지는 법이지. 그 위에 차례대로 아삭아삭 양상추,
양파, 고기, 토마토, 그리고 치즈를 올리고 빵으로 다시 덮어주면 완성! 휴, 무사히 햄버거 요리를 완성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 포장하러 가볼까? 포장까지 끝! 어서 손님께 드리러 가보자! 스쿠버 다이버 손님, 힘이 불끈! 영양 가득 햄버거 드릴게요. 감사해요. 아니, 이 맛은... 이 맛은... 햄버거 맛이 어떠신가요? 육즙팡팡 아삭 채소 너무 맛있어. 힘이 저절로 솟아나는 맛이에요. 바닷속을 평생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잘 먹었어요, 셰프님. 다음에 또 올게요. 힘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끝! 도둑상어 가족도 잡고 냠냠 레스토랑 재료들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와! 오늘은 왕뱃지야! 혼자 한 요리도 성공적이라니. 이제 진정한 아기상어 셰프라고 불러줘. 어? 뭐지? 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냠냠 레스토랑은 절대 건들 수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문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햄버거 하나, 아니 두 개, 아니 세 개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저는 다이어트 햄버거로 주세요! 우와!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또 요리를 시작해볼까? 부릉부릉 빵빵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할머니 자동차 부릉부릉 빵빵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할아버지 자동차 부릉부릉 빵빵 콕콕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넷 콕콕콕
나를 따라 이렇게 코코코코코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